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 개발팀 김민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트아크 레벨 개발팀 이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트아크 개발팀의 서버팀 고광목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시스템 개발 파트에서 일하고 있고 로스트아크의 각종 UI나 시스템들을 개선하고 신규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군단장 레이드 같은 엔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최적화, 다이렉트 X11 같은 NG 쪽 파트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버팀에서 전투 파트 쪽인 전투 시스템하고 AI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실이 프로젝트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정형화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RPG 게임이다 보니까 영역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코드가 다 작성된 다음에 코드 리뷰를 통해 서로 확인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부분, 사소한 부분을 유저들이 알아봐줬을 때 그 부분이 되게 뿌듯합니다. 예를 들어 쿠쿠 세이튼이라는 군단장 레이드를 작업을 했을 때 클리어하는 타이밍에 그냥 클리어 되는 게 아니라 힝 속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유저에게 한번 놀라는 부분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개발자로서는 뭐 이런 것까지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작업을 했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고 유저들이 놀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로스트아크식 유저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도 뿌듯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팀에 로스트아크 출시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게 되게 뿌듯했고 퇴근하고 나서 그런 반응들을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유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콘텐츠나 시스템을 개편을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고 이제 이런 점이 좋다, 저런 점이 좋다 이런 거를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서도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보면은 참 이제 감동이 되면서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에 이제 로아온 윈터를 하는데 끝부분에 겨울 업데이트 로드맵 같은 게 있었어요. 업데이트 로드맵 보면서 많은 유저분들이 아 로스트아크 이런 거 추가되는구나 하고선 되게 막 기대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다 만들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었고 계속 터져나가는 버그들이 있으면은 일정 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정이 좀 많이 빡빡하고 그 개발 기간 내에 좀 작업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기간 내에 마감을 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유저분들이 기다려준다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즌1에서 시즌2로 넘어갈 때 겉으로 보이는 것도 많이 바뀌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낙원의 문이라는 엔드 콘텐츠가 만들어졌었는데 저희가 그렸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막 만들어졌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만들고 보고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러한 과정들이 아주 짧은 개발 기간 안에서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해외 서비스로 수십만 동작을 확보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유저분들이 게임을 즐기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서버 개발자로서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 개발자인데 로스트아크 프로젝트 참가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입 개발자분들도 지원하셔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MMORPG의 강점은 유저들과 같이 성장하는 게임인데 저희 로스트아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파이널 판타지 14, 와우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서비스를 했지만 지금이 최전성기인 게임도 있거든요. 로스트아크도 지금은 3년인데 5년, 10년이 되면 그런 게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같이 와서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스트아크만큼 개발자분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로스트아크 프로젝트 일원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저에게 있어서 로스트아크란 인생 게임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명의 유저로서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면서 유저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인 것 같아요.
2014년 G스타 때 제가 처음으로 게임 유저로서 로스트아크를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느꼈던 벅찬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개발자로서 로스트아크에 참여를 해서 국내에서도 잘 되고 해외에서도 스팀 역대 동작 2위도 찍고 했던 그 순간도 개발자로서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 경험이거든요. 판교에 광고 게시판을 해줬을 때 저희 팀에서도 저희 가서 한번 사진 한번 찍자 그렇게 해갖고 다 같이 가서 사진 찍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유저들도 좋아하고 제가 유저로서 게임을 즐기고 또 개발자로서 참여한 거는 로스트아크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